하면은 이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알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카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의 이제 탐사단이 이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이 무기토에 보면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이제 얼리 브론즈 피리어드, 그러니까 초기 청동기 시대의 이 템플, 네, 이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의 그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고, 네, 철기 후기 시대에 있는 빌딩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보면은, 예, 이제 침대로 사용됐던 이제 돌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물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계속 건물을 짓고 또 후기 사람들이 또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맨 위에 있는 것을 헐어버리면은 이맨 위에 있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그 위에 건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보면은 이제 라운드 알터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된 그런 미시베하 재단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컴파운드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이 얼리 브론즈 1. 그러니까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요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성전. 옛날 고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전으로 보여지고요. 3. 그리고 이제 4. 요렇게 되어 있는 이제 라운드 된 알터와 요것이 이제 청동기 3시대에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기 청동기에서부터 철기 시대까지 지어진 이제 그러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성과 내성 타워 끝으로는 이제 중수돌이 우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런 10세기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왕궁과 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여기에 호화로운 왕궁 시설을 만들었다 볼수 있고요. 2번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요 부분, 요거는 이제 마구간으로 쓰였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3번이라는 도시의 이제 성벽, 도시의 성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10세기에서부터 BC 9세기까지 이제 성전 그 모양이 이렇게 이제 무기토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